오른쪽으로 뚫려 있어요. 아래쪽으로 뚫려 있어요. 왼쪽 대각선 위쪽으로 뚫려 있어요. 시력 검사를 해보신 분이라면 알파벳 C 모양의 고리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력 검사표는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 사실 1843년 독일의 안과의사 하인리히 퀴일러에 의해 최초의 시력 검사표가 발명되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시력 검사를 표준화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생겨나며 이후 몇몇 시력 검사표가 더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력 검사표는 글자 단어나 숫자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1888년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과학자 에드먼드 란돌트라는 사람이 한쪽 편이 끊어진 고리 기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호를 란돌트 고리라고 부르는데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끊어진 방향을 얘기함으로써 시력 검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1909년 란돌트 고리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린 국제 안과학회에서 국제 표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보여요. 왕년에 분명 1.5를 기록했던 내 눈. 도대체 내 눈은 왜 나빠진 걸까? 이번 영상은 합구정 안과의 지원을 받아 눈의 능력, 시력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지름 2.5cm 정도의 작은 탁구공 모양으로 된 우리 눈은 인간의 감각기관 중 가장 정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다양하고 많은 신경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경을 압축시킨 덩어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정보 중 70% 이상을 시각을 통해 얻을 만큼 청각이나 후각, 미각, 촉각 같은 다른 감각에 비해 시각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눈은 크게 보면 안구와 시신경, 그리고 안구를 보호하고 보조해주는 눈꺼풀이나 결막, 누기, 안근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아래, 좌, 우 이렇게 안구가 상하 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건 한 개의 안구에 붙어있는 6개의 근육, 안근들 덕분입니다. 자, 우리 눈앞에 사과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일단 이 사과를 보기 위해선 빛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불 꺼진 깜깜한 방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사물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우리 눈에 들어온 빛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각막입니다. 각막은 우리 눈을 보호하는 가장 바깥 조직이면서 동시에 빛을 모아 망막에 상이 맺히도록 굴절을 시키는 렌즈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각막을 지난 빛은 홍채에 의해 둘러싸인 눈동자를 통과한 후 수정체, 유리체를 거쳐 망막에 도달해 상을 맺는 것입니다. 이 망막은 시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조직으로 시신경을 통해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채는 매우 유연하게 줄어들거나 커질 수가 있는데 환한 데서는 눈동자의 지름이 약 3.5mm로 줄어들지만 캄캄한 데서는 약 8mm까지 확장될 정도라고 합니다. 최대한 빛을 많이 받아야 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종에 따라서 파랗고 까맣고 눈동자의 색이 다른 건 바로 이 홍채 때문입니다. 수정체는 모양체라는 강한 근육에 의해 형태가 바뀌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가까운 거리의 물체를 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먼 거리의 물체를 볼 때는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집니다. 그런데 수정체가 지나치게 얇거나 망막이 너무 깊은 곳에 있는 경우 먼 곳에 있는 물체를 보기 힘들어지고 가까운 것만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근시라고 합니다. 반대로 수정체가 너무 두꺼워서 초점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망막까지 거리가 너무 짧은 경우엔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는 흐릿하게 보이고 오히려 멀리 있는 게 잘 보이는 원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수정체 역시 점점 탄력을 잃게 돼 초점을 맞추는 능력 역시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노안입니다. 또 정상 각막은 탁구공처럼 둥글고 매끄러운 모양인데 각막의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되어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물체가 2중 3중으로 보이거나 찌그러져 보이게 되는데 이를 난시라고 합니다. 보통 시력은 태어나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해 7, 8세쯤 돼야 완성이 됩니다. 이 기간 중 눈에 장애가 있어 시력 발육이 잘 안 되면 안경을 써도 정상 시력을 얻지 못하는 약시가 됩니다. 약시는 보통 안경을 쓰고도 교정 시력이 0.7 미만일 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우리 눈이 나빠지게 되는 것일까? 일단은 제일 먼저 유전적인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엄마나 아빠, 부모에게 근시가 있다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근시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근시나 원시, 난시가 되는 경우엔 보통 5에서 6세 이전에 증상이 나타나고 진행 또한 빠르기 때문에 4에서 5세 이전에 시력 검사를 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도 근시나 약시 등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땐 눈이 좋다가 청소년기가 되면서 눈이 나빠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하거나 공부하느라 책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사춘기인 청소년기까지 한창 성장을 할 때 눈 역시 함께 자라게 됩니다. 이때 안구의 앞뒤 길이도 점점 길어져서 물체의 상이 망막 앞에 맺히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물체는 잘 보이고 멀리 있는 물체는 잘 안 보이는 근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TV나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면 눈이 나빠지는 것일까? 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처럼 작은 화면을 가까이 오래 보고 있으면 눈의 조절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해서 가까운 곳에 물체가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원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먼 데를 보거나 눈을 감고 잠시 쉬어주면 모양체 근육이 금방 이완을 해서 수정체 두께도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원시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력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10세 이전의 어린이들에겐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시력이 좋기로 유명한 몽골인들의 평균 시력은 3.0에서 4.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어렸을 때부터 푸른 초원에서 멀리 보는 훈련과 생활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답답한 실내에서 오랜 시간 TV나 핸드폰 화면에만 집중하다 보면 눈을 조절하는 근육에도 무리가 생겨 언젠간 영구적으로 근시가 되거나 안구 건조증 같은 각종 안과 질환에도 시달릴 수 있게 됩니다. TV나 스마트폰을 보고 난 후엔 꼭 눈에 휴식 시간을 주시고 탁 트인 먼 곳을 자주 응시해 눈의 피로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압구정 안과와 함께 눈은 왜 나빠지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